자, 이어서 불부사의 법품 좀 읽어보고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부사의 법품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요 맛보기를 읽지만은 본품도 읽으셔야 되겠죠, 하은경.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압니다. 남이 생각만 해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은 남이 말을 하든지 행동을 보이든지 고백을 해도 어떻습니까? 절대 외면하고 모른 척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염언이라 그래요. 염언이 경전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언제 도와줄까요? 즉시에 도와주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하가 경전에 다 그려 나와요. 부처님을 생각했다 언제 나타날까요? 즉시. 아까 보현보살은 좀 성질이 안 좋더만 아무리 보려도 안 나타나고. 그 나중에 이제 그런 뜻이 내면적으로 깊이 숨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 옛날 선사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이건 책이 아니고 글이 아니고 논문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내 자신이 뼈를 묻어야 될 그러니까 듣기 몸은 듣기 사소라 이 죽을 곳이 하음경이고 묻힐 곳이 마음은 유기 속이라 유 있다 내가 기이할 바의 곳이 하음경이더라. 내 그러니까 몸과 목숨 그죠?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우리 흔히 뭐죠? 자정범신 지불신토록 견지근계 불해법하리니 영사신명 종불태 유언제불 작정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목숨. 그리고 어떤 사람 몸을 자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자기라고 합니다. 그 더 못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옷을 자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분을 자기라고 합니다. 아 신분 없는 무의 진인이 뭔지를 모르고 중대해. 그렇죠? 이름 할 수 없는 무명 무상 절일체가 내 본래 면목이라 하는 순간에 막 전율 하듯이 막 이렇게 재밌잖아요. 하, 내가 모르긴 해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야 어떻게 이런 책이 내가 볼 수 있어서 가는 감정이 막 이렇게 감동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축생에 가까운 사람들. 자, 또 한번 봅시다. 모든 부처님들의 국토를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들의 본래 소원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찰진신년가수지 대중수 가암지 허운가령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덕은 뭐라 했습니까? 아까 어느 도단이요 심행처 멸이다 불가 사이하다 그죠? 모든 부처님들의 종성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들의 나타나심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들의 몸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뭐 이렇게 모든 부처님들의 음성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를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뿐만 아니라 내가 말을 하면서도 말을 하는 나를 모르고 환하게 보면서도 보는 나를 모르고 들으면서도 듣는 나를 모른다 할 때 여기서 답답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분심이 있어야 되고 그게 신심이 있어서 이거 세 가지의 마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신심, 분심, 의심. 예? 여기서 대의정이 바란다고 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궁금하면은 환자를 치료하고 싶으면 의사가 의서를 보듯이 수행인이 공부하고 싶으면 당연히 경전을 의지해야지. 경전이 학문이 아니잖아요. 하음학하고 하음경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약창계 해설해 놓은 거는 어른 선생님들 그렇죠. 이거는 하음경을 개론이고 하음경의 개론이고 누가 선한 건 그건 하음학의 개론이고 하음학 개론하고 하음경 개론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경은 무갈지 용천이라 뭐랬죠?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나왔잖아요. 우리 왕복서에 보면은 그죠? 경은 무갈지 용천이라 세세 생생에 천년만년 늘어가면서 갈증 섞인 중생들에게 감로수를 미겨가지고 해결했잖아요. 그 이 시대에는 뭐 사람들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알 수 없고 저는 목말라요. 그러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모든 부처님의 자유자재하심을 어찌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들의 걸림없음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해탈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 그러니까 그때 세종께서 보살들의 마음에 뭐를
생각함을 아시고 언제? 즉시에 곧 이 말이죠. 그죠? 즉시에 신통력으로 갑피를 하여 지혜로 섭수하며 강명으로 비추며 위엄으로 가득하게 하시어 청년 화장 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두려움이 없는 데 머물게 하며 부처님의 법궤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을 얻게 하며 신통이 자유자재하게 하며 부처님의 걸림없고 강대하게 관찬함을 얻게 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차례로 알게 하며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방편에 머물게 하시었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읽고 또 이제 넘어갑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개송 하나 지어놨죠. 일체 재불은 항상 어디에? 정정에 들어가 있다. 부처님의 삼매 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장삼매입니다. 역부 여시 상설법. 상설법이죠. 그죠? 상설. 그러니까 세주 명법 보면은 항방광명, 항상 광명을 나타냈다. 상방광명, 항상 광명, 상방광명, 또 항방광명, 그죠? 또 뭐죠? 능출 그 광명도 이렇게도 나오죠. 또 다른 말로 또 뭡니까? 모두 함자 함께하다 한방광명도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보방광명도 나옵니다. 널리, 그러니까 넓다는 말이나 항상하다는 말이나 함께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단어를 살짝 바꿔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실제, 실제는 뭡니까?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가 다 없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이다. 실제는 어때? 실제의 땅은 어때? 실제 이지에는 불수일진이나 불사문정에는 불사일법이라 팔일성 해탈문에 그래 나오죠. 실제 이치의 땅에는 불수일진이라 트럭만큼도 용납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생멸로 살아가자면은 불사문중에는 불사일법이라 한 법도 빠뜨릴 수가 없다. 염불자는 뭐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고 강경자는 부처님의 그거 경을 찬탄하는 거고 그죠? 경불지덕냐요, 뭐 우리 감불지었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그 참선하는 거는 뭐라 했습니까? 참선자는 달불지경냐요, 부처님의 경계를 통달하는 것이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염불하든지 참선하든지 뭐 어떤 공덕을 짓든지 모든 것이 우리 불사문중에는 하나도 빠뜨릴 게 없다. 형편될 때는 참선도 했다가 형편될 때는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먹기도 하고 화장실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소식이라 하잖아요. 소식. 한 소식 했다고 하는 것은 있던 번뇌 소멸시키고 없던 잘 도달하다는 자비를 다시 생성시키고 번식시키고 소식. 그 원효스님 귀신은 서문에 써놨죠. 소식이라고. 소식이인이라. 소식이 언제 옵니까? 제일 좋은 소식은? 내일 모레 동지 되면 우리 소식 온다. 그죠? 동지 오면 그쪽에 음기운이 양기운을 죽이다가 양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게 식이고 음기운이 다시 죽는 것이 소고. 그죠? 지금 하나하나 양기운이 소멸되어가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죠? 이거는 소고. 다시 이제 양기운이 동지 날부터 돌아오면 식이 되죠. 그리고 또 하지 되면 어때요? 그 하지 되면 양기운이 극한이 돼야 돼. 이걸 갖다 한의학에서는 극렬 적한이요. 극한 정렬이라. 사람이 되게 극한 추우면 손에 뭐가 나요? 극렬. 되게 또 이렇게 더우면 극렬 적한이라. 곧 땀이 막 나와서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게 전부 뭐 생멸입니다. 소식이고. 공을 적어 놓으세요. 그 머리도 나쁘면서 또 안 적는다. 극한 정렬이요. 극렬 적한이라. 내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컨닝 했거든. 내 하고 같이 어릴 때 우리 스님 밑에서 같이 공부하고 글도 쓰고 이러던 양반이 한의사인데 미국에 가 있었거든. 그런데 워싱턴에서 그 사람들 있으니까 한의사들 몇 명 놔두고 자기는 한 석사쯤 되니까 한의가 강의하는 거야. 근데 옆에도 또 들고 아유 저거는 우리가 그 귀신론에서는 그래 얘기다. 산지 복개 지뢰 박개라 해가지고 음이 물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주역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석하게 설명하거든 귀신론에서는. 그런데 그걸 갖다 한의학적으로 딱 설명하니까 알아듣기가 쉬운 거라. 극렬 적한이요. 극한 정렬이라.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모든 게 중도지견이죠. 예? 자연스럽게 다른 말로는 자연이라고 그래. 자연. 그런데 그게 이제 조화가 깨져 버리면은 열병에 들어버리고 차가운 병에 들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지수 화풍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거기서부터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병고가 생기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뭐 주어 실제 하다가 뭐 그까지 가버렸네. 달 무에라, 무에를 통달해가지고 일념 가운데에 일체 두려하다. 성몽지 경세야로다. 왕복선 그래 나오죠? 자, 지금 내가 잠깐 졸면서 한 1분 동안 생각할 수 있는데도 수많은 시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치족에서는 한량없이 늘어났다 한량없이 줄여도 현실 속에서는 시간이 제한을 받죠. 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가 이 무의식의 세계가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를 달고 사는 것을 뭐랍니까? 사득 이융이라 이수 사변이라 왕복설 안해놓으면 이런 얘기하면 골치 아프고 외운 분들은 아, 그 말이 이 말인갑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치라고 하는 거는 사라고 하는 건 사수 이변, 저 이수 사변이 이치는 사의 크기에 따라서 컸다가 작았다 하죠. 이는 이수 사변이라. 아 이거 그 저기 토끼 맡은 데는 토끼 맡은 데 가고 호랑이 맡은 데 호랑이 맡은 데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달라요. 큰 놈들은 대충 오래 살아. 그렇게 토끼가 그 호랑이보다 오래 못 살거든. 왜? 덩치가 좀 헤매가지고. 참새가 독수리보다 오래 살까요? 적게 살까요? 참새가 뭔 사지? 이거 뭐 재미난 게 항새만큼 살겠어요? 뭔 산다고? 그 사람도 이름이 공덕이 많이 지은 사람 오래 가고 부처님처럼 어느 부처님 공덕을 생각해 보면은 그 양반하고 같이 안 살아도 이제까지 이름이 전해 오는 건 굉장히 공덕의 영향이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효스님도 그렇고 그죠? 그분들 공덕은 다른 거 없어요. 함경 심화 뿌렸던 게 더 굉장한 거라. 그 밑에 보세요. 동일법신 일체불이다. 삼세제불은 동일법신이다. 에? 요런 얘기들이 이제 좀, 아, 이건 이치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열애십신 상여품 들어갑니다. 보현보살이 97대인상을 설하다. 뭐 정수일에만 32상이 있고, 또 열애 미간에 일상이 있고, 아래로 쫄쫄 내려가죠. 눈에 일상이 있고, 코에 일상이 있고, 혀에 일상이 있고, 뒤에 잇몸에 일상이 있고 자꾸 어금니에 일상이 있고 어금니를 영어로 뭐라 하죠? 몰라. 예? 어금니를 영어로 뭐라 하죠? 몰라입니다. 아 영어로 몰라라니까. 잘 몰라가 아니고 영어를 몰라라니까. M-O-R-A 그것도 몰라. 그 다음에 입술의 일상. 보통 우리는 32상을 얘기합니다. 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 32상. 또, 자, 아. 요걸 또 자세하게. 4페이지 보면 앞에 열의 십신 상해품 중에서 약중 약설하면 이거 32상이 있는데 이거는 방편 근소성들이 하는 얘기다 해놨죠? 예? 간략히 8만 4천 상이라고 부처님 상을 얘기한다면 뭐다? 요거는 오직 대성에만 있는 것이고 강설에서 부처님의 몸을 어떻게 무량상이라 얘기하면 뭡니까? 일성에서 얘기하는 것. 일성이 다른 말로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에? 이해가십니까? 일성이 바로 불성입니다. 에? 일성 중도 대방 일성 원교 대방강불 함경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에? 지금 여기는 이제 열에서 우리 강명 공덕품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자 이거 여기가 이제 97 금강경에는 32상 얘기하더니 함경에는 몇 상? 97대인상 이렇게 얘기해서 저 뒤에 272페이지 보면 97종 대인상 아니 비는 1상이요 현은 4상이요 32상은 정수리에 있고 미간에 또 1미간이라 해놨죠. 미간에 1상이 있고 난나신의 묘장음이로다 해놨는데 97상 해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열애 수신 상해품에 찾아면 이 개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짓는 거예요. 여기 개성 없는 저기 한경품이 있잖아요. 그런 건 내가 하나씩 전부 지어놓은 것들입니다. 걸어놓으면 눈에 확 들어오죠. 97종 대인상 아니비는 하나고 혓바닥은 4상이고 정수리에는 32상이고 1미간상이 있구나 이래 보잖아요. 자, 그거 끝나고 열애 수호 강명 공덕부. 자, 세종께서 보수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보수는 요즘 말로 번역하면 마이더스의 손 이래 되겠죠. 점철성금, 쇳덩거리를 잡았는데 금덩거리로 변하게 하는 자비로운 사람. 예? 이거 안 된 사람은 요새 그 텔레비전 뭐라든가 똥소이라든가 똥손 반대말 보수. 그 족행신 중에서는 보인수 족행신이 있었죠. 보인수. 그때 세종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드디어 줄 거야 되겠죠. 열애수호 강명공덕품은 부처님의 친설이라더니 이렇게 나왔구나. 무슨 품과 더불어서 아승 지품과 더불어서 불자의 열애원광 정등자께서 따라서 잘생긴 모습이었으나 이름이 원만왕이요 잘생긴 모습에서 큰 강명이 나오니 이름이 치성이라 700만 아성지 강명으로 근속이 되었나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애수호 강명 공덕품이 되는데 옆에 275페이지 보세요. 도솔천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그 하늘에 태어나서는 하늘북의 소리를 들으니 하늘북이 여기 열애수호 강명 하늘북도 법문합니다. 강명도 법문하고 세상에 법문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돌도 법문하고 그 중국에 가면은 점두라고 쓰는 그 돌이 있어요. 그 저기 구마라지바 제자죠. 무생도 무정도 법문합니까? 법문한다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쫓겨난 스님이 있죠.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개울가에서 앉아가지고 돌들한테 법문하니까 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점두했다 했잖아요. 그 도인들한테는 돌도 법문합니다. 들을 줄 알고 돌아 돌 그런데 나 돌대가리들한테 법문하기 싫은데. 그렇죠? 자, 보세요. 이 하늘북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하늘북에 사가 있지만은 적사표법이라고 이 사의 하늘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양심의 북이잖아요. 예? 우리가 깨어르든지 뭐 물건을 훔치려 하든지 이러면 뭐예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울리잖아요. 양심의 북이 사이코패스처럼 울리지 않으면은 그 좀 골치 아프죠. 훌륭하고 훌륭하라 여러 천자들이 비르자나 보리 때를 여인 삼매에 들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공경이 예배하여라. 이때 천자들은 하늘의 북이 이와 같은 근하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이런 생각을 했다. 기특하고 희유하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미미한 소리를 내는가 하였다. 그때 하늘 북은 여러 천자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는 소리는 모든 착한 뿌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천자 예컨대 내가 나라고 말하여도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일체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도 스스로 부처라 말하여도 나에 집착하지도 않고 내 것에 집착하지도 않느니라.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저를 만난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행복 인류의 축복이 하더라도 내인데 집착만 안 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아 이거는 뭐 웃자고 하는 소리인가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갖다 죽자고 달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만스럽게. 예. 자, 그래서 열애수 강명공덕품을 끝내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성을 지어놨습니다. 열애수 원만하 지옥 중생이 이 강명을 만나면 어떻다 했어요? 강명공덕이 700만이라 되는데 그 지옥의 고통들이 이 휴식 바로 쉬어가지고 뭘 듣게 된다? 하늘 북소리를 듣는다. 그것도 개성 아무리 찾아봐도 본문에 없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건 내가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보현행품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유리한다?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유리한다. 그 보현행품 보면은 성내는 마음 때문에 뭐가 생긴다? 장애가 생긴다. 그러니까 골내는 사람들은 아주 그 정신병적으로 아주 병력이 그 빨리 그거 저기 병원 가보셔야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중은. 그때 보현보살께서 아 보현행품을 쓰라니까 다시 누가 행하겠어요? 보현보살이 쓰랍니다. 그죠? 불자의 지난 적에 말한 것은 다만 중생의 근기가 마땅함을 따라서 열의 경계 일부분만 간략히 설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부처님 세종께서는 모든 중생이 지혜가 없어서 나쁜 짓을 하고 나와 내 것이라 억척하며 이낙연 법악연입니다. 몸에 집착하고 뒤바뀌고 의역하고 삿된 속임머리로
탐진치 만이 견이라고 하죠. 근본 번뇌 분별을 내 여러 가지 결박과 결박이란 말도 번뇌입니다. 항상 번뇌스럽게 말하고 쓸데없이 계속 괴로워하는 걸 갖다 애지중지역이잖아요. 간탐 뭐라고 하죠? 삼독 번뇌로 위자 가져요. 삼독 번뇌로가 삼진치가 내 제사이라고 그냥 애지중지역 안 버리잖아요. 무유악도의 당 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 신본이라 오욕을 떨쳐버린 사람을 그렇게 그 떨쳐야 된다. 안 떨치고 우리는 그걸 내 거라고 그러니까 생사의 흐름을 따르고 열의 도를 멀리하는 연고로 세상에 나신 아니라 아 부처님의 목적이 그거구나. 그럼 성내는 마음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 불자여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들이 세상의 허물 중에 가장 큰 허물이 뭐냐 이게 나왔어요. 줄 거야 되는 대목입니다. 보살들이 수행자가 돼가지고 다른 수행하는 사람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했다. 중끼리 싸우는 게 제일 창피스럽다 이 말이에요. 불자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창피스럽다. 형제간에 싸우는 거 꼴불견이잖아요. 지는 옳다 할지 모르지만 그죠? 아이고 마실 사람을 하고 싸워도 그런데 티벳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티벳이 중국한테 나라를 뺏겨버리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가서 달라이라마한테 참 아이고 그러니까 나라도 뺏기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한국 사람보다 안 낫냐고 우리는 그래도 종족끼리는 갈라져가지고 남북으로 싸우고 이러지는 않는다 총질하고 다른 나라는 나라를 뺏겨도 그래도 한국 사람도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래도 형제간끼리 남북으로 갈라져 총질한다는 거야 총질해서 400만 600만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까지 1, 20만 명도 아니고 1,2천명도 아니고 몇백만명 세계 1,2차 대전보다 더 많이 죽은 게 한국전쟁이요 베트남 전쟁에 저리 가라고 그 원한이 가슴 아픈 얘기거든 그게 우리하고 먼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보복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왜냐하면 불자들이 만약 모든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곧 뭐가 곧바로 언제 두고 아이고 정목교보라 눈앞에서 백만 가지의 장애되는 문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 참 수제 중생의 모든 중생의 업을 따라서 하는 소행급신이라도 하는 일이나 믿고 이해하는 것이 상중하 부동하야 중생들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주 모자란 사람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교화하여 수습하게 하도다 이래서 보현행품이 끝났습니다 자 열애출연품 그 유명한 열애출연품에 뭐가 나온다 했죠? 무상심심 그 나오는 게 그겁니다. 세종께서 미간에서 열애출연 강명을 놓죠. 두 번째 입에서는 무예 강명을 놓죠. 주로 얼굴에서 방광할 때 미간 아니면은 입에서 합니다. 그죠? 입에서 하는 거는 중생을 음성 교체라 음성으로 교화하겠다는 법문을 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명으로 보여주시고 미간에서 이렇게 강명을 바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잡다한 길이 아니고 일성 중도 정견을 바라기 때문에 백호 미간에서 강명을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세종께서 미간의 백호상으로부터 큰 강명을 오니 이름이 열애 출연이다. 그때 강명 이름이 열애 출연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이때 또 열애께서는 그러니까 이거 미간에서 강명을 놓았던 건 열애 성김 묘덕보살 제일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일을 다 하고는 강명이 다시 와서 보살 대중들의 오른쪽을 돌고는 열의 성기 묘덕보살의 정수리로 들어갔습니다. 이 열의 성기 묘덕보살, 열의 성품이 일어나는 묘한 공덕을 가진 보살이 누구죠? 문수보살. 문수보살입니다. 예. 문수보살을 다른 말로는 묘수보살, 묘덕보살이랍니다. 번역하면 뭐죠? 묘길상이라죠? 묘길상. 문수사리를. 그 다음 세존의 입에서 무에 장애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강명을 놓았다. 이게는 누구죠? 보현보살에게 쏟아봅니다. 이때 열애께서는 또 입으로 강명을 놓으신 이름이 무에요. 백천 아성지 강명으로 건속이 되었다. 이래 놓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마치고는 다시 와서 그 강명이 보살 대중들을 오른쪽으로 뱅뱅 돌고는 다시 보현보살 마사리 어디로? 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8회차에서는 보현보살이 설법주가 되는데 굳이 부처님의 방강을 빌릴 필요가 없다. 예? 예. 그래서 그 열애출연품에 나오는 유명한 개송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
그 의식문에는 약인 욕식 불경계 이렇게 나오죠. 예. 열애출연 보면 약유욕지 불경계인된 당정기의 여허공이라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개무예. 우리 소대에서 이렇게 하죠. 만약 그대여 어떤 이가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하는가 그 마음을 마땅히 흙은 것처럼 텅텅 비워야 할 것이니라. 본래 없는 마음을 챙겨야 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헛된 생각에 망상에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가 있는 집착심을 멀리 여의고 집착심을 멀리 여의고 그 집착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해야 된다? 부처님을 향하게 해야 된다. 계무에 소향 향하는 바가 계무에 무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일체 무에인 일체 장애가 없는 사람을 무에라고 합니다. 그건 하안경 어디에 나온다? 제 50권 그 뒤에 구절은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구절이라서 스님 추천해 주실 만한 개성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추천해 주신 게 또 이 개성입니다. 우리 흔히 뭐 이제 백겁 적집제 일념 돈탕진 여아 분고초 멸집 무유요 하잖아요. 그죠? 그 대목입니다. 여 근초적 등숨이여 쌓인 마른 풀이 수미상 같을지라도 우리 업장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작은 신심 하나로 투 계좌하 계좌시 같은 작은 불씨를 던져 의미는 실소진이라. 태상 같은 우리 업장이 일거에 백겁 적집제가 일념에 돈탕진이다. 일념 같은 계좌시 한 생각이라도 진실하기를 진실하기를. 고향 재불 소공덕이야 만약 여러 부처님께 올린 아주 작은 공덕이 있다면 기필코 번뇌를 끊고 무상열반을 정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범사 보절에서 새벽 예불 하다가 내 방에 들어와서 발견했던 이 세상에 그 뭐죠 출가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날들도 많았지만 이 날은 참 좋았어요. 무상심심미묘법 발견하는 날이니까. 새벽 예불 시간 끝나고 발견했거든. 그러니까 1회차 한계송, 2회차 한계송,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8회차, 9회차 한계송씩 다 이었어요. 그런데 7회차 계송을 11품이나 되니까 어떤 게 7회차 11품 중에서 계송 하나 뽑기 참 힘들잖아요. 그중에 하나 야, 그러면 열의 출연품에 뽑자 이랬는데 딱 뒤지니까 이게 나왔어. 무상심심미묘법이죠. 여심미밀심심법 이와 같이 비밀하고 매우 깊은 법을 백천만금 난감문이라 백천만금 지나도 듣기 어렵지만은 정진하여 악업장애 없이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진해서 지혜로서 마음을 항복받은 자 다 조절하고 항복받은 자들은 내덕 곧바로 얻게 된다. 내덕 얻게 정득한다. 무엇을? 이 비밀스럽고 심오한 부처님의 원의 열의 진실의 이 깊은 이치를 얻어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열의 출연품 52권에 나옵니다. 찾아보라고 그래 친절하게 해놨고 이래서 오늘은 7회차 11품에 대해서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거 한번 7회차 11품 개요 그리고 39품 대강 해놨죠. 그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오주 인간은 처음에는 초육품은 11권 책은 무슨 인가다 이름 소신인가라 이름하는데 그래가지고 해놓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해놨죠? 제2회부터 어디께 지 제7회 열애수호 강명 공덕품까지는 총 29품은 뭐다 차별인가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26품은 앞에 29품 중에 26품은 차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불부사의 법품,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 강명공덕품까지는 뭡니까? 하3품은 묘각이죠. 그죠? 차별과가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인은 그 인역육회라 인역육회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회차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그 등각 묘각이죠. 그죠? 그 역회를 거치면서 가가 인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것을 차별인가라고 하고 그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거기 막 넘어갑시다. 제3에는 보현 행품은 뭡니까? 평등인가라고 하고 보현 행품은 보현행품 아래 2품은 2품이 뭐죠? 보현행품 열애 출연품 보현행품은 인이 되고 열애 출연품은 가가 된다.
이는 바로 이 가를 얻고 불사 지인이 앞에 하고 설명하고 반대죠. 그죠? 그 평등하고 차별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인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 역시 대용으로 성기지간이라 성품을 일으키는 결과가 된다니라. 인이 뭘 포함한다? 가의 바다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한다? 평등인가라고 한다. 그죠? 가는 또 어디에? 인의 근원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을 평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신인가 차별인가 평등인가, 그리고 제8의 일품 이세간품이죠. 이 일곱 건 경문은 뭡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할 차례죠. 성행인가를 한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았으면 비로소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5 다섯 번째는 제9의 일품 무슨 품이죠? 입법개품 21건 경은, 즉 요즘 얘기하는 입법개품 40건하고 똑같은데 40건 본 입법개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뭐라 하냐? 정입인가라고 한다. 뭐 그 정도 해놓고 그 밑에는 법주 삼매 해놨잖아요. 그 이래 뭐 보현보살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방강하는 거 써놨죠. 그것도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뭐 하원경 39품의 대강은 이렇게 요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